야, 우리 별이 어떻게 대사를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잘할 수 있어? 택근도 삼촌, 저 연습 많이 했어요. 엄마 웃게 해줘요. 우리 별이가 그런 생각도 했어? 엄마가 잘 안 웃잖아. 여기 아저씨랑 헤어지고. 별아, 우리 별이 연극도 잘했는데 삼촌이 맛있는 거 뭐 사줄까? 그럼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삼촌? 뭐? 먹마 태워주세요. 그거야 쉽지. 아이, 안 돼. 삼촌 힘들어. 아니에요, 광우씨. 저, 잠시만. 하나, 둘. 좋아? 네. 가자. 야, 그 간만에 나갔는데 셋이서 오붓하게 먹지 뭘 여기까지 가져와서 먹냐.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아이고, 우리 별이 오늘 잘했어? 네, 할머니. 대사 하나 안 틀리고 너무 잘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별이 배우 시켜야 할까 봐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그렇게 잘했죠? 어휴, 이뻐라. 할머니도 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은 불뜻 같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아이고. 아니 근데 방울이는 왜 아무 말이 없냐? 네? 아, 저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아, 눈 뜨고 잤냐? 지금 별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잖아. 아, 예, 별이 진짜 잘했어요. 아, 어째 애미보다도 상철이가 더 신나서 얘기를 해? 아, 참, 저 어머니 아버지 보시라고 상철 씨가 캠코더를 찍어왔는데 이따가 보세요. 오, 아이고. 야, 우리 상철이가 속이 깊은 줄은 알았지만 우리까지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배려하는 줄은 몰랐네. 야, 이 다음에 누가 상철이한테 시집 올지 몰라도 그 여자는 그냥 땡 잡은 거다, 땡. 왜? 왜 이렇게 혼자 오바야? 응? 어? 아니, 내가 우리 별이가 잘했다 그래서 좀 흥분했나 봐. 그치, 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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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강아지. 저기, 아버지, 어머니 좀 드세요. 아이고, 별이도 먹자. 아이고, 똥강아지. 끼지 않게 조심해서 먹어. 아버지. 엄마 먼저. 고마워.